남도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많은 경험을 해보지 못했고 아주 새로운 자극을 만나게 된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몸에서 나는 체취도 조금 다르고 내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만나보게 되니 좀 불안한 감정을 가지고 싫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지졌을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만난다고 절대로 감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퀴벌레 자주 보고 자주 만나도 정말 싫거든요. 좋은 경험으로 바꿔줄 수 있는 보상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남도 같은 경우는 외국인분들과 그냥 중립적으로 쳐다보기만 했지 선물을 준다거나 서로 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좋은 경험,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워낙 안 좋은 감정이 딱 심어져 있어서 쉽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에 좀 많이 걸릴 수도 있지만 차근차근히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오늘 교육을 위해 특별히 바쁜 시간을 내주신 이분 기억나시죠? Angry dog, angry. Thank you so much. 직원의 등장만으로 바로 흥분하는 남도. 과연 교육이 잘 될까요? 오케이. 반응이 좀 강해. 우리 그때 셰퍼트 친구들 이후로 거의 제일 센데? 얘가 세요, 상군이가 세요. 얘가 훨씬 세요. 그래요? 네. 60kg의 초대형 오브차카보다 매일 4km 산책하는 셰퍼드 형제보다 힘이 세다는 남도. 으쌰. 그래서 도구의 힘을 빌리기로 하였던 것이었다. 애청자라면 모두 아시죠? 머리 리드줄입니다. 새끼 강아지들이 엄마 막 너무 괴롭히거나 그러면 엄마가 앙 하면서 세게는 아니지만 입을 이렇게 살짝 문단 말이에요. 그게 강아지들끼리는 안 된다라는 언어예요. 본능적인 강아지들의 언어를 이용해서 이건 하면 안 돼 라고 조금 더 알려줄 수 있는 거죠. 이걸 조심할 거는 긴장한다고 줄을 계속 이렇게 당기고 있으면 안 돼요. 정확히 안 될 때만 표현해줘야 돼요. 안 될 때만. 안 될 때만. 한번 해볼게요. 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다시 한번 외국인과 마주하게 된 남도. 최대한 옆으로 붙어서 벽 쪽으로. 안전을 위해 보조 트레이너도 함께했습니다. 벌써 흥분한 남도 머리 리드줄을 당겨 스스로 진정할 때까지 기다려봅니다. 가만 있어 볼게. 남도, are you okay?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쳐다보는 거를 끊고 갑자기 바닥에 냄새를 맡는다거나 뒤를 돈다거나 그러니까 쳐다보는 거 이외의 모든 행동을 칭찬해줘야 돼요. 함께할 교육의 이름은 크로스 산책. 마주보며 산책하면서 그 거리를 좁혀가는 교육입니다. 네, 고! 남도 가자. 돌발 행동을 할 때도 줄을 당겨 통제하는 설샘. 이내 그 앞을 막아섭니다. 왜 그럴까? 머리에 연결된 줄을 확실히 뒤로 돌려 안 된다는 걸 더 강하게 알려주는 설샘. 오케이. 다시 한번. 오케이, one more time. 가자. 가자. 거리를 유지하고 마주보며 걸어보는데요. 남도. 성질내는 남도를 확실하게 저지하는 설샘. 이번엔 알아들었을까요? 외국인을 쳐다보고 옳지. 스스로 고개를 돌리는 남도. 옳지. 아, 남도야 잘했어. 궁디팡팡. 옳지, 잘했어. 오세요. 이번엔 남도 사랑 아버님이 직접 리드줄을 잡아봤습니다. 에이, 남도야, 남도야. 안 돼, 안 돼. 하지 마세요. 아버님의 확실한 가르침에 얌전해진 남도. 내가 뭘 하면은 이게 당겨지고 이걸 할 수가 없다라는 인식이 계속 심어져야 돼요. 머리 리드줄을 이용해 오랫동안 안 좋게 각인된 기억을 바로 잡아봅니다. 남도, 앉아.
앉아. 과연 남도는? 앉아. 앉을 것인가? 앉기신데 앉아야지. 와우, 남도 퍼펙트. 아이고 이뻐. 그렇죠. 아, 이뻐. 네, 그럴 때 많이 칭찬해 주세요. 아이고 이뻐 이뻐.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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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그렇죠. 네, 좋아요. 잘했어. 계속해서 쳐다보긴 하지만 더 이상 짖진 않네요. 이어서 진행된 설쌤의 보너스 교육. 오잉? 왜 줄이 두 개죠? 이번엔 외국인과 남도가 나란히 서는데요. 세스가 산책하는 것처럼 해보게요. 세스가 산책하는 것처럼 해보게요. 줄을 넘겨볼게요. 네? 외국인이 직접 줄을 잡고 걷는다고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설쌤이 줄을 통제하고 보조 트레이너가 사이에 서서 함께 걸어봅니다. 또 놀이. 괜찮아요. 거리가 가까워지니 또다시 달려드는 남도. 그동안 피하기만 하느라 좋은 기억을 쌓을 기회가 없었을 텐데요. 함께 걸어도 괜찮은 사람이란 걸 알려줍니다. 살짝 우리 성진 트레이너가 뒤로 가죠. 이때 뒤로 빠져주는 보조 트레이너. 외국인이 줄을 잡고 있는데도 잘 걷는 남도. 오케이. 못 보셨다면 다시 한번. 오케이. 외국인만 보면 이렇게 짖던 남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냄새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엄청 가까이 있는데. 네, 엄청 가까이 있어서 많이 좋아졌어요. 와, 정말 가까워졌네요. 아니요, 아직은. 네, 너무 급하게 가면 안 돼요. 아버님,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친해지도록 해요. 무엇보다 개선이 시급해 보였던 남도의 거주 환경. 식당 뒷마당과 창고를 오가며 묶여 지냈던 게 남도에겐 아마도 가장 큰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아, 이제는 슬슬 한번 남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가족들도 다 알지 못한 남도의 하루. 과연 어땠을까요? 처음 보는 남도의 모습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가족들. 남도가 지금보단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나나 그렇죠. 저희 일하고 있을 때는 못 보는 모습이니까 그쵸. 약간 어떻게 보면 불쌍한 것 같기도 하고 좀 마음이 안 좋아요.
강아지들이 그래도 묶여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데 좀 덜 받게 하는 길이가 한 6m 정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는 절대로 그렇게 길게 해놓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지금 차도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도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저기 있는 환경 자체가 저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위험하다. 네, 위험해요. 아침에는 여기서 자고 네. 여기 안에가 아, 닫아버리면 저 불빛만 있으니까 여기는 그렇게 환경이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여기에 묶여있던 거죠? 네. 봐봐, 봐봐. 제가 걱정한 게 이거 처음에 세멘에 박았을 때는 괜찮았을 거예요. 네, 단단했죠. 한 번씩 팡팡 하니까 흔들리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어느 순간 풀리면 없어지거나 사고 나거나. 선생님, 여긴 어떤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쉬는 공간으로만 하면 여기가 아주 좁지는 않아요. 아주 좁지는 않아. 새로운 공간은 없어요. 뭔가 조금 사용해보실 가능성이 있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깐깐하게 살피는 설채연 수레인어. 그렇게 새로운 공간을 찾아내는데 어떤 곳이죠? 꽤 넓은데요. 한 몇 평 정도 되려나? 2평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더 나오죠? 그렇죠? 예. 충분히 강아지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적응할 시간을 좀 준다라고 하면 이 공간은 상당히 괜찮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묶여있는 건 거의 안 하는 걸로. 풀어놔야 돼? 여기서 풀어놔야죠. 여기 풀어놔야죠. 여기서 묶어놓으면 의미 없죠. 그럼 일단 치워야 되겠네요. 네. 온갖 짐들이 가득한 창고. 싹 다 갈아엎을 구원의 손길들 등장. 펄쌤도 현장에 있던 제작진도 힘을 합쳐 영차. 힘내세요. 전선 같은 게 위험하니까 약간 사선을 놓죠 뭐. 네네. 조금만 더 올까요? 안전에 위생까지 챙긴 남도만을 위한 공간이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아우 비워. 자, 비웠으니 이젠 치워야죠. 오케이. 근데 웬 타이어? 여기가 재밌는 놀이 공간이고 내 맘대로 해도 되는 공간. 남도 키즈 카페네. 그렇죠. 남도 키즈 카페죠 여기는. 뭐? 내 방이 생긴다고? 보호자가 바쁜 동안 혼자서 마음껏 물고 뜯고 놀 수 있는 것들로만 준비했습니다. 남도야, 이제 너만 오면 돼. 이런 것들은 안녕하세요 그래. 남도야. 남도. 이런 것들은 안녕하세요 그래. 남도야. 남도. 남도야. 남도. 파리 잡는다, 파리 잡아. 파리 잡아. 남도! 남도! 벌써 시작했어. 목 좀 그냥 풀어줘 보세요. 목 좀 그냥 풀어줘 보세요. 1년 6개월. 한평생 목줄에 묶여 지내야만 했던 남도. 그 즐기고 즐겼던 지난 날이요. 드디어 안녕! 긴 손을 먼저 넘지 말라고. Fly the sky. Never gonna say. 남도야, 시원하지? 처음이에요. 진짜요? 진짜 처음이에요. 강아지들이 속박 안 당하고 노는 걸 가장 좋아해요. 목도 가볍겠다. 이렇게 안 돌아다녀 봤는데. 아기 때 이후로 처음인 거죠? 네, 처음이요. 실내에서 처음 해보는 놀이. 숨어있는 간식들 찾아먹는 재미가 쏠쏠하겠죠? 이걸 장애물 삼아서 조금 자신감 심어주는 교육이에요. 아버님이랑 따님이 저쪽으로 가셔서 가자. 둘러보세요. 가자. 가자. 꼬이. 까까. 못 넘어가. 못 가, 이 겁쟁이. 이리와. 이런 것도 못 해본 거예요. 어렸을 때 막 점프도 못 해보고 1년 6개월인데 한 저희가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가르치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리와. 못 넘어와.
망설이는 남도를 빤히 보던 아버님. 그러던 잠시 후 남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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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으쌰 남도야 너도 할 수 있어.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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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나 곱쟁이 아니거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해야 돼. 자자 자자 자. 가족의 응원에 힘입어 다시 한번 왔다 갔다. 남도 덕에 가족들도 모처럼 즐거운 시간. 오늘은 진짜 이게 너무 특별한 상황이라고 남도 입장에서 느껴지나 보다. 어, 이 모습이 강아지들 제일 행복할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혀 옆으로 빠진 거. 혀가 막 옆으로 빠지는 모습이 강아지들이 제일 즐거울 때 나오는 모습이에요. 지는 오늘 기분 최고여라. 예전보다 차분한 모습이 좀 나오는 거예요. 아 이뻐. 그동안 이거를 그리워하고 있어. 하고 싶었는데 못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많이 해주세요. 사진 찍어주나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잠깐 재단의 꿀팁 궁금하지 않으세요? 남도처럼 영업장에서 지내야 하는 반려견의 경우 스트레스가 많겠죠? 열악한 환경에서도 스트레스를 줄여줄 방법 안 보면 후회할 새나게 꿀팁 지금 시작합니다. 새나게 꿀팁 첫 번째,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 줄에 묶여 사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견사를 지어주는 방법인데요. 이상적인 견사 크기는 한 면이 반려견 몸의 최소 2배. 자세한 건 자막을 참고해주세요. 야외에서 살다 보면 밥그릇, 물그릇들이 오염이 되고 직사광선 또한 사료 등을 좀 더 빨리 부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항상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려견이 생활하는 공간의 위생도 늘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기본인 거 아시죠? 두 번째, 밖에서 영업장에 있는 강아지들 중에 외부의 자극에 노출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예민해지면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밖에서 영업장에 있는 강아지들 중에 싫다라고 하는데 그냥 꼬리 흔들고 있으니까 다 좋아하겠지 하면서 가면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으며 당연히 개들도 싫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자의 관심입니다. 야외에서 살거나 좁은 공간 안에서 살아도 보호자의 관심을 충분히 받고 산책 등을 통해 사회적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가게를 지킨다거나 항상 거기에 묶어놓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산책만은 열심히 시켜주었던 가족들. 남도도 이때만큼은 정말 행복해 보였죠? 그걸 해도 힘 셀 거예요. 네. 안전한 공간에선 목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밖에서는 무조건 필수. 대형견이면 더 신경 써야겠죠? 이런 도구들이 누가 하든 좀 리더십을 높여줄 수 있는, 내가 맘대로는 안 되고 내가 재밌는 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를 이해시키는 때 도움을 주는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 안 돼 안 돼! 갑자기 남도가 쓰러졌다? 안 돼, 안 돼. 새로운 냄새! 새로운 냄새 나면 강아지들이 자기 몸에 묻히려고 해요. 내가 못 느껴보던 냄새가 나면 애들이 막 이렇게 비벼요, 내 몸에. 반려견에겐 산책이야말로 보호자와 함께하는 최고의 시간. 이때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가끔 돌발 상황들이 나타나는 우리 남도기 때문에 먼저 스스로 이런 머리 리드줄을 통해서 안전을 지켜줘야지만 우리도 편하고 남들도 피해를 안 입을 수가 있어요. 가족과 남도에게 새 출발이 될 오늘을 잊지 마세요. 주인 잘못 만난 죄로 남도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았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도한테 미안하고 이제 앞으로 더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남도하고 잘 지내야죠, 이제. 며칠 후 남도네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자기만의 공간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남도.
미안한 마음이 컸던 만큼 남도가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게 노력해주세요. 남도 사랑해. 사랑해. 남도야 사랑해.